그 나오죠. 가게 분위기가 늘 와보면은 뭐 주변에 계신 어르신 분들도 보면 다 고향 부모님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또 고향 맛이죠. 분위기도 그러고 맛도 그러고. 정이 넘치는 송현동 순댓국 골목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40분. 이때 정적을 깨고 나타난 차인데 이 이른 시간에 누가 온 것일까요? 아, 사장님 벌써 오셨어요? 맨날 이 시간에 나온다고요. 이 시간에 나와서 뭐 하세요? 순대 만들고 머리 잘라놓고 내장 썰고. 한국 어머님들의 부지런함은 세계에서 따라올 자가 없죠. 불고기 장사하는 데로 시집을 왔는데 26세. 그거는 한 3년 정도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뒤로들은 애상들을 먹고 돈들을 안 내고 저기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순댓국으로 점씩 돌려버린 거지 그냥. 그래갖고 순댓국으로 나오지. 오랜 세월 혼자 일해 자칫 지겨울 수도 있는 순대 만드는 과정. 이제는 나름 즐기며 만드는 여유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오, 힘차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꽉꽉 채워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댓국이 맛있죠, 이거. 손님은 다 떨어져. 이거 안 만들면. 순대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거침없이 창자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와 장인 정신으로 찰진 맛을 완성시키는 사명감, 머릿고기와 내장을 가족처럼 함께 품을 줄 아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술이에요. 단언컨대 순댓국은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감동이 와요. 네, 뭉클해지네요. 순대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출근한 손님들. 아, 저 조깅하고 운동. 또 아침부터 하실 거예요? 한 명. 아침부터요? 그럼.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아침 운동 끝내고 먹는 시원한 모닝 막걸리. 갈증이 싹 가십니다. 한 잔만 딱 하시겠죠. 이렇게 순댓국을 나눠 먹는 것이 어느새 모닝 코스가 되었답니다. 요것 때문에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고 이게 건강이지. 건강. 건강. 네,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건강히 보내세요. 네. 어느덧 전쟁 같은 점심 시간도 지나고 송현동 순댓국 골목에도 한가로운 오후가 찾아옵니다. 순댓국 가게를 찾아가 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게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옆에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문 잠그고. 저쪽으로 목행이로 돌아가면 헌책방 있는데 시간이 있으실 때는 가서 거기서 책 보고 계셔. 아, 지금 2시인데. 아이, 손님 없을 시간 대충 쳐서 가는 거지 뭐.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 주인 아저씨도 가을을 느끼시려는 걸까요? 찾아간 헌책방 골목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켜켜이 세월이 내려앉은 책들을 보니 옛 생각이 절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밤새 교과서를 썼던 생각이 나네요. 아, 비닐 헌책 구경 좀 해볼까요? 오,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운동하고 대요 주인님께 편지를 써보세요. 힘들었나 봐요. 네? 네? 자신 있게 일관된 답을 네. 적은 학생의 최후는? 막 풀었네요, 막 풀었어. 헌책 교무실. 선생님이 걸 보니 선생님이 화나셨나 봐요. 네, 점점점 소환당했어요. 수많은 헌책 구경을 하다가 앞치마를 하고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는 남자 발견. 오. 자세히 보니 아까 순댓국 가게에서 봤던 그 주인 아저씨 맞네요. 아, 멋있어요.
여긴 웬일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책도 보고 얼마나 좋아 이게. 또 이따가 또 열심히 일하시고. 예, 이제.